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 내과의원 김일봉입니다. 요다킴 울트라 사운드 스쿨 984번째 시간 2021년 1월 20일 수요일 알초사 단톡방에 보내주신 정종식 선생님 증례가 되겠습니다. 13살 여자 복통을 주소로 내원했습니다. 증상과 관계없이 우연히 발견된 이상 소견이 보입니다. 하복부의 양측의 대칭성의 운행 종기에 멀티플 셉툼을 동반한 구조물이 보이는데 폴리시스트의 오발이 가능성이 있는지요? 환자는 아직 월경도 하지 않았고 여드름이 약간 있는 정도입니다. 이렇게 문의하셨습니다. 자, 이쪽이 오발이네요. 오발이고 오발이에 멀티플 시스틱 폴리큘럴 병변이 있습니다. 오발의 크기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쪽은 여기에 오발이가 보이네요. 우측 좌측이네요. 오발이 멀티플 시스트 폴리큘럴 멀티플 폴리큘럴 시스트 오발이로 생각이 되는 증례 같습니다. 그럼 이 증례에 대해서 제 의견은 이렇게 난소의 크기는 1.9 곱하기 2.8로 정상 크기고 난소의 다발성 낭성 부위가 보입니다. 이거는 난포로 생각됩니다. 크기는 난소의 크기는 괜찮지만 안에 난포가 6개 이상으로 멀티플하게 보입니다. 이건 아마 펑셔널 하이퍼탈라믹 오버레이션과 관계가 되고 아마 산부인과로 컨설트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바리아의 시스틱 병변에서 대해서 제가 약간 분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멀티 폴리큘러 시스틱 오바리죠. 이렇게 요거는 단발성 난포성 난소 6개 이상 난포가 난소 실질에 보입니다. 난소의 크기는 정상입니다. 여기에 폴리시스틱 오바린 이거는 난소 크기가 커졌는 겁니다. 고에코 스트로마가 보이고 2에서 8mm 크기의 시스트가 12개 내지 15개 주로 피막 하나 또는 난소 실질에 산재되어서 보입니다. 이거는 내하수체에서 과도하게 항체 행성 호르몬이 생산해서 항체 행성 호르몬 대 난포 자극 호르몬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져서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멀티 폴리큘러 오바리는 여기 오바리 크기는 정상입니다만 폴리시스트 오바리 디지어는 이 오발의 크기가 커져 있는 겁니다. 초음파를 배우시는 의사 선생님을 위해서 제가 만든 초음파 스캠퍼 USB 김일봉 원장 초음파 현재원 개인교수 USB를 소개해 드립니다. 여기 USB입니다. USB를 열어서 클릭해 보시면 초음파 기계 사용법부터 복부 전영역 갑상선 경동맥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성 생식기 파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 선생님과 같이 그 여성 생식기 초음파 검사를 한번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성 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트랜스 압도미널 어프로치, 그렇게 복백을 통해가 보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는 트랜스 베지널 어프로치가 있습니다. 트랜스 압도미널 어프로치는 장점은 이 안에 그 복백을 통해서 보니까 간단한 검사이고 그리고 이제 그 골반강의 넓은 범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검사를 하기 전에는 미리 방광을 소변으로 채워야만이 잘 볼 수가 있습니다. 트랜스 베지널 어프로치는 이렇게 반대로 방광을 소변을 비운 상태에서 질을 통해 가지고
하이 프리퀀시 프로브를 삽입하여 관찰하는 방법입니다. 트랜스 바지널 어프로치는 이 전파의 그 빔의 그 거리가 짧기 때문에 전파 관찰이 아주 정확하고, 그리고 이 내부 구조를 잘볼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검사법은 여성의 그 질에다가 전파 프로브를 이어야 되고, 또 처녀분이나 이런 분한테는 사용할 수 없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시야가 좁다는 결점이 있습니다. 임상이의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트랜스 아브도미널 어프로치로 이 골반강의 병변을 찾고, 또 병변이 이상이 있거나 자세한 것을 또 보기 위해서는 트랜스 바지널 어프로치를 이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선생님하고 같이 정상 그 하복부, 특히 여성 생식기 부분의 전파 검사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사용하는 프로브는 이그 컨벡스 프로브를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환자의 하복부에 충분한 젤리를 도포한 상태에서 이렇게 프로브를 관찰하게 되겠습니다. 보통 하는 방법은 횡단선과 종단선인데, 종단선을 먼저 관찰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지금 종단선 유리너리 브레드입니다. 유리너리 브레드에 충분한 유린이 필링되어 있기 때문에 관찰이 잘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복부부터 먼저 관찰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이는 부분이 바로 그 질이 되겠습니다. 버자이나가 되겠습니다. 버자이나가 되고 되게 됩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버자이나 이처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는 동영상 USB입니다. 아, 이 동영상 USB는 이렇게 스마트폰에 이어서 언제 어디서나 공부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제가 소개해 드릴 거는 요번에 제가 만든 초심자를 위한 김일봉 원장 언컨택트 전파 교육 USB입니다. 이 USB 이제 전파 동영상 강의입니다. 이 동영상은 초음파 전반에 대한 기초 강의, 상복부, 하복부, 비뇨기, 갑상선, 부인과 요 동영상 강의하고 한글 파일 교재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초음파 컨택트 교육이고, 안에 보시면 USB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설명한 대로 초음파 전반 강의 4개 강좌, 상복부 6개 강좌, 하복부 2개, 비뇨기 2개, 갑상선 경부 6개, 5개 강좌, 부인과 1 강좌, 한글 교재 파일도 5개를 이어드렸습니다. 이 모든 강의가 용량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렇게 삼성 USB 128기가에다 이어드렸습니다. 이 강의 자료가 선생님 초음파 공부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안내할 것은 용초사 제61기가 2월 20일부터 3월 4일까지 서울 수서역 현대벤치빌 오피스텔에서 진행합니다. 지금 다섯 분이 신청이기 때문에 한 자리 남아 있습니다. 또 하나 안내할 것은 줌 강의 제3기 알초사 줌 강좌가 3월 2일부터 4월 29일까지 일주일에 두 차례씩 줌으로 오후 10시에서 10시 반까지 진행됩니다. 여기 10분이 정원으로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이나 신청 문의는 김일봉 010-4531-2089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